하나님은 진실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참으로 예배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크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죠. 그들은 참으로 비참한 생활을 했어요. 먹어도 먹는 것이 아니고 자도 자는 것이 아니에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430년이나 그 종살이를 하니까 아주 지치고 지쳤죠. 소망도 끊어졌어. 절망 상태야. 그런 상태에서 더 곤욕스러운 그런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그때에 모세를 이제 준비시켰다가 그들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들을 그 불러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종살이 하니까 불쌍해서요, 천만의 말씀이야. 그들이 지옥 가니까 불쌍해서요, 천만의 말씀이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구출해내셨을까요? 구원해내셨을까요? 모세를 왜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제 열 재앙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갈라 광야로 나오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출애굽기 17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저들을 내보내라. 저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8장 1절에도 마찬가지. 저들은 나를 내 섬길 것이다. 저들을 내보내라. 바로에게 가서 전해라. 저들은 내 백성이니 저들은 나를 섬길 것이다. 내보내라. 내보내라. 계속해서 출애굽기 8장 8절에 9장 1절에 10장 1절에 끊임없이 말씀하여 저들은 나를 섬길 것이다. 단 한 가지예요. 저들은 나를 섬길 것이다. 아멘. 그렇게 얘기해서 내보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고 그들을 건져내신 것이에요. 다 하나님을 섬겨라. 저들을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내신 거예요. 우리도 왜 예수님이 그 죄악된 세상에 있던 우리들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을 찢어서 죽어주시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어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는 섬김을 받아야 될 뿐이요 그분은 예배를 받을 뿐이요 그분은 영광을 받으실 뿐인데 육체로 이 땅에 오실 때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아멘.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내시기 위해서. 구원해서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가정을 세워라. 지켜라. 가정을 든든히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예배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막상 종살이했다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나오니까 이들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첫 번째가 원망했어요. 원망. 홍해가 갈라졌을 때도 원망. 마라에 쓴물이 있으니 원망. 메추라기가 없으니 원망. 춥다고 원망. 모든 것들이 원망. 원망하는 죄를 범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섬기기를 좋아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겨요. 이런 이들 원망하다가 멸망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되지 말라. 아멘. 오늘 19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들이 지은 죄가 바로 이러한 죄예요.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이들은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 그들은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커녕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감동,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그들은 시시때때로 무슨 변화만 되면은 무슨 일만 있으면은 원망을 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아요. 그런 죄, 고진들이 이제는 깨달았어요. 그 모든 죄와 또 한 가지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무슨 죄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 모든 죄에다가 또 하나의 죄, 왕을 구했다. 신정국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들은 나의 택한 백성이, 제사장 나라에 내 소유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들은 내 소유다. 바로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라. 또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할렐루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희들은 내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지금 구했단 말이야. 그 죄를 지금 이들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은 인본주의 왕이에요. 이것은 세속적인 왕이에요. 그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 나라를 보니까 왕들이 세워져서 그 왕들이 다스리고 그들이 강성한 그런 국가들이 된다. 이것을 부러워하며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근데 이들은 왕을 지금 구한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죠. 또한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의 백성이라. 할렐루야. 그들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세상 나라들과 똑같이 왕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죄인 것을 알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근데 자신들이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을 응답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예,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도 안 되고요. 누구 성자라고 하는 성자가 없어요. 성자는 예수리도밖에 없어요. 아멘. 이상한 이름을 갖다가 붙여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천하의 다른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바로 그게 사무엘 선지자는 예수리도의 그림자예요. 예표예요. 직접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리도, 예수리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고, 예수리도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 구원자 유일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참으로 베드로가 믿음이 다 떨어졌지만은, 원수들이 밀가불 듯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신 예수님 알매,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리도란 말이에요. 그분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들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중보자예요. 대언의 영이란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응답하고 있어요? 20절 시작.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할렐루야. 여기서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회개하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지만은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개인이나 백성은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이 버려버리지만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할 때 우리 대한민국도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졌는데도 죄를 몰라, 어떤 죄인지를 몰라, 그래서 도둑질하고 남에게 거짓말하고 이런 것만이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은 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 하나님을 왕으로 정작 인정하지 않은 죄. 아멘. 그 가정도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호주가 되시고 주님이 가장이 되실 때 그 가정은 화목을 이루게 되고 생업에 복을 줄 것이고 모든 가족 식구들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은 우리는 안전한 것이에요. 바로 이들이 지금 그것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왕을 구했다. 다른 왕을 구했다. 사람의 왕, 인본주의 왕, 그런 하나님을 제껴놓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강성한 나라가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나라가 번성하겠다는 것이에요 지금이요. 그 죄를 이들은 지금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을 왕따시키고 하나님을 소외시키고선 우리가 왕을 뽑아서 우리가 나라가 잘 되는 나라가 되기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죄인 것을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나 단체나 나라나 민족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실질적인 왕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제껴놓고 선거로 뽑든지 무엇으로 뽑든지 인간들이 하나님을 제껴놓고 예배는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으면서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이에요. 또한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민족은 회개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는다. 근데 회개하는데 어떤 것을 회개하고 있나요? 지금 이들은 구체적으로 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 광야에서 교만한 죄, 우상을 숭배한 죄, 음란한 죄, 하나님을 시험한 죄, 그거에다가 왕을 우리가 세우려고 했다. 이제서야 이들이 깨달았어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그들에게 응답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또한 뭐예요? 하나님을 섬겨라. 두 가지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20절에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할렐루야. 어떻게 섬기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다? 예배.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다.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경외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러냈고 끄집어냈고 그런데 그 뒤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뒤로 돌아가지 마라. 너희가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초지일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주님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보고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태풍이 불지라도 어떠한 폭풍이 불지라도 어떠한 장애물일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환경이 바뀔지라도 주님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단 말이야. 돌아서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라는 거야.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또한 22절 21절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헛것들, 헛된 우상 숭배들,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붙들어봤자 썩은 동아줄이에요. 동아줄을 잡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썩은 동아줄은 올라가다가 떨어질 것입니다.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아서는 안 돼요. 썩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면 안 돼요. 아멘.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 마음은 필요한데 썩은 동아줄 잡고선 이제 살았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줄을 던져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줄을 던질 때 그 말씀의 생명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붙들어야지
우리가 사는 것이지. 다른 것들 우상 숭배의 것이요.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에서 너희들은 돌아서라, 돌아서라, 돌아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만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어떤 자세냐요? 진실한 그런 자세가 되네. 진실한 자세가.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되냐? 진실한 그런 예배자인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린 속아서는 안 됩니다. 밥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그거 날마다 매일같이 먹는 건 빵이야. 빵을 먹으면서 자기는 밥을 좋아한대. 과연 그 사람이 밥을 좋아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날마다 운동도 하지 않아요. 걷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매일같이 차만 차고 다녀. 그 사람이 건강을 바라는 사람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이다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매일 먹는 것이 콜라나 먹고 있어. 그 사람이 사이다 좋아하는 사람이 콜라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는 사이다를 좋아해, 사이다가 좋아, 그러면서 맨날 콜라만 먹고 있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복을 받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은 외면해버려요. 지키지 않아요.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좋은 줄 알면서, 믿음은 좋은 줄 알아가지고 믿음 갖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질 않아요. 어찌 그것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믿음을 바라는 사람이겠습니까? 믿음을 정작 바란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목숨을 걸고 듣고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그 생활은 날마다 땅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 육신에 있는 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어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가정의 평화를, 가정의 행복을 바라면서 정작 가정에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남의 일 취급하고 있어요. 주님의 일이 곧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주님을 섬기는 모든 행위가 바로 예배인데, 그냥 예배 참석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응답은 바라면서 기도자리는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기도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말은 잘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정작 기도는 하지 않아요. 이것은 진실로, 진실로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정작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생명의 복을 받기를 바라신다면, 생명의 말씀을 우리 영의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겨라. 할렐루야. 진실히 섬기라면 진실이요. 진실히 섬겨라. 진실히 섬겨라. 그냥 섬기라고 하시는 걸 진실히 섬겨라.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이 가득해야 돼요. 전부 다가 내 소원만을 바라고 나와, 내 문제만을 가지고 나와, 나에 대한 필요한 것,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 무엇일로 이렇게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성찬 예배가 있는데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주신 분이 너희들께 무엇은 안 주시겠느냐. 다 주셨는데, 자신까지 내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달라고만 하지 하나님 앞에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내가 진실한 예배자인가? 오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진실한 예배자인가? 진실한 너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섬겨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열 가지 재앙 하나님이 이적을 나타내신 것이고, 홍해를 가르신 것이고, 그들을 오래 참으신 것이고, 그들을 매일매일 매일 만나를 주시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작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소홀히 하면서 복받기를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가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면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개인을 책임져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나라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교회들이 예배 본질이 회복돼야지 됩니다. 이것이 최고의 지름길이고 최고의 애국운동이고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지름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진실한 예배자가 되자. 진실한 그런 예배자가 되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25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할 것이다. 너희와 너희 왕이, 온 나라가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걸 우리가 경고로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당에 따라서 자기의 당리당락에 의해서 자기의 유익한 것만을 생각해서 나한테 편한 것이, 나한테 유익한 것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 그것만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예배 드리라고 괴를 주님 핏값으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고 오늘 또 다른 그런 죄를 짓고 있어요. 모든 죄에다가
자신들의 왕을 세운 죄를 이들은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부터 우리가 먼저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